안녕하세요. 아마데아마 시즌2 김익중입니다. 자, 오늘 대결 부상 투혼 속에서 2연승을 차지하게 된 GHPK 선수가 또 다른 스크린 골프의 장타자 미치랑소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두 장타자의 싸움 속에서 과연 승리를 거머쥐게 될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아마데아마 시즌2 네 번째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대결의 주인공 챔피언 GHPK 선수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미친왕소 선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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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먼저 정말 오랜만에 아마데아마를 또 찾아주신 도전자 미친왕소 선수부터 한 번 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데아마 1차전에서 탈락하고 다시 돌아갔던 미친왕소입니다. 시즌1에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는 잘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즌2를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즌2에 다시 도전자로 모시게 됐는데 시즌1 첫 번째 대결에서 메사키 선수에게 네. 아쉽지만 패배를 겪어봤던 미치랑소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대결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동안? 똑같이 지냈습니다. 아, 똑같이 지냈어요? 네. 뭐 예. 스크린 가끔 한 번씩 치고 네.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똑같이 지내고. 아, 직장 생활 말씀하셔서 바로 기억이 나는데 워낙에 와이셔츠를 입고 원래 치는 걸 굉장히 익숙하게 네. 스크린 즐기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복장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2연승을 거두고 3연승을 도전하고 있는 현재 챔피언 GHPK 선수. 아, 여전히 파스가 좀 보이네요. 네, 아직 좀 휴식을 취했는데 아직 네. 완벽하게 낫진 않아서 또 일단 붙이고 왔습니다. 예, 그래도 뭐 지난번 경기 후반부에는 거의 뭐 시원시원하게 뿌리셨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이제 막바지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시즌1 때 아마데아마를 좀 보셨나요? 네, 첫 화는 봤었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럼 미친왕소 선수의 플레이도 좀 보셨겠네요? 네, 워낙 장타자시다 보니까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예.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숏게임 그리고 아이언샷 다 정교하셔서 확실히 어려운 상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장타와 장타의 대결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혹시 좀 보셨어요? 현재 챔피언의 스윙? 예, 조금은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스모로 해서 봤는데 네, 아, 나스모로 봤어요? 네. 이렇게 네. 분석을 하셨군요. 엄청난 장타자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긴장하고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크린 대회를 쳐보면 그 롱기스트가 있습니다. 롱기스트에 보면 그 GHPK 분이 항상 롱기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새롭게 적용된 룰이에요. 시즌2에서는 이제 하나의 코스가 아니라 랜덤으로 고르게 돼 있는데 우리 도전자 미치랑소 선수가 이제 벌써 저희 하나 둘 세 코스는 끝이 났고요. 나머지 숫자를 골라주시면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죽을 4번? 4자, 4번. 예? 죽을 4자, 4번. 굳이 왜 죽을 4자라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뭘 죽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질 겁니다. 야, 굉장한 각오를 다지고 지금 시즌2로 오신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떤 코스일지. 장타자 두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두 분의 장타 대결을 보고 싶은데 코스가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 부? 부산 CC입니다. 부산 CC에서 두 분이 맞붙게 되는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스크린에서? 부산 CC는 안 쳐봤습니다. 저도 못 쳐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미리 저희가 15개 코스를 다 공지했다고 들었는데 예, 아직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부산 CC? 아마 공지를 하고 예. 사실은 골프채를 딱 하루 잡아봤습니다. 오? 지금까지. 왜요? 사실 바빴습니다. 아, 또 바쁘셨어가지고 그죠? 또 이제 현업도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오, 부산 CC가요 말 그대로 부산 광역시에 위치한 구장인데 코스 난이도가 별 4개고 그린이 좀 쉽나 봐요. 그린이 별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코스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전장이죠. 장타를 좀 뽐낼 수 있는 전장이 마련돼 있는 코스인지 한번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이야, 자, 이제 챔피언이 도전자에게. 저도 꼭 이기고 비거리에서는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오, 알겠습니다. 두 선수의 비거리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재 챔피언 GHPK 선수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미친황소 선수의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두 선수가 맞붙게 될 부산 CC로 왔는데요. 첫홀 파4홀입니다. 굉장한 내리막이고, 예, 하지만 쭉 뻗어 있는 페어웨이. 그렇게 뭐 좁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자, 두 분 어떠십니까? 두 분 다 안 쳐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요. 아, 굉장히 좁아 보여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세요. 드라이버 비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305m니까 내리막 타고 조금 하다 보면 원온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반대로 또 우리 저 드라이버 비거리가 미친황소 선수도 278m입니다. 평균 비거리가 만만치 않은 비거리인데 어떠세요? 첫 홀 보니까. 좁을수록 더 강하게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더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챔피언 GHPK 선수부터 티샷 준비해 주시죠. 좌. 좌. 자, 역시 본인의 구질 페이드. 자, 역시 본인의 구질 페이드. 오른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데요. 아, 럭키. 도로를 타고 좀 더 내려가나요? 자, 일단은 오비를 피했습니다. 아, 카트 도로 왼쪽으로. 예, 잘 내려왔네요. 다행입니다. 지난 2주간 계속 첫 홀에 약간 미스샷이 나와서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살짝 깎이고 덜 맞아서 오비가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오른쪽에 살짝 언덕이 있어서 도로를 잘 타고 내려간 것 같아요. 이야, 드라이버를 선택했고요. 이야, 드라이버를 선택했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뿌렸습니다. 와, 300m를 넘기는군요. 굿샷! 야, 정말 칼을 갈고 온 게 느껴집니다. 미친황소 선수. 굿샷! 티샷이 조금 우측으로 갔지만 세컨샷에서는 이제 다시 멘탈을 잡고. 자, 세컨샷도 힘차게 뿌렸는데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결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6m의 버디펏 남겨두게 됐습니다. 자, 60m의 세컨샷인데요. 오, 조금 뒤로 흐릅니다만, 예, 4m의 버디펏. 자, 두 선수 모두 버디펏을 남겨두게 됐어요. 자, 내리막 버디펏인데요. 와, 조금 많이 봤어요. 자, 파펫인데요. 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자, 파펫인데요. 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자, 잘 안 들으셨을 땐 저희가 한 번 더 들려드리니까. 네. 첫 번째 퍼트를 방향각도 잘못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로크에서 너무 세게 친 것. 그게 제 실수라고 봅니다. 자, 가까운 거리에서 버디펏 성공합니다. 버디. 감사합니다. 첫 홀부터 타수를 줄이고 가는 현재 챔피언 GHPK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버디와 보기 벌써 두 타차가 나면서 시작을 핸디를 좀 주시는 건가요? 미친황소 선수가 G핸디만큼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G핸디 차이가.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1번 홀이니까요. 자, 파3 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파3입니다. 다행히. 자, 145m의 파3. 조금, 핀 왼쪽. 네. 괜찮습니다.
약간 오른쪽을 짧구나 공략해서 이번엔 또 좀 짧았어요. 자, 아직은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은 도전자인데요. 자, 세컨샷. 자, 일단 팝퍼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버디 팟. 방향 좋은데요? 자, 버디 팟. 방향 좋은데요? 살짝 조금 짧았네요. 예, 짧게 떨어졌습니다. 먼저 팔을 기록해 놓습니다. 예, 이번 홀은 팔을 기록하게 되는 두 선수입니다. 타수는 여전히 두 타차. 자, 왼쪽을 많이 보고 하지만 공의 방향은 페어웨이 중앙. 좋아요. 이야, 300m 페어웨이도 지켜냈습니다. 부시샷. 부담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건 파4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컨이 146이 남았습니다. 자, 반대로 미친왕수 선수 이제 오른쪽을 보고 드로우를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아이, 좋죠. 네, 짱짱합니다. 부시샷. 두 선수 모두 투온을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고 있어요. 7번 아이언으로 조금 약하게 쳐보자. 컨트롤 샷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감아버립니다. 자, 170m의 오르막까지. 하지만 왼쪽으로 조금 감겼어요. 예, 3온에 도전을 해야겠습니다. 찬스. 자, 조금 더 짧은 거리에서의 투온 시도. 자, 핀에서 왼쪽. 아, 그린에 올리진 못했어요. 그래도 근처까지 잘 보내놨습니다. 자, 27m에 서드샷 그대로. 7m에 서드샷 그대로. 아, 뒤로 좀 흘렀습니다. 자, 칩인 이글도 가능한 거리인데요. 아, 좀 일찍 떨어졌네요. 자, 하지만 이제 버디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자, 버디 퍼신데요. 어우! 이번엔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버디! 자, 2분을 만들어 놨고요. 자, 놓칠 수 없는 거리에 버디 퍼. 네. 자, 투원 더파. 챔피언이 두 타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친왕수 선수도 이제 몸이 좀 풀리신 것 같고요. 네, 이제 몸 풀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핸디캡 1번 홀이군요. 이제 4번 홀입니다. 파4 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자, 그냥 보기에는 뭐 쭉 뻗어 있는 코스인데 과연 어떤 것 때문에 핸디캡 1번 홀인지. 자, 출발이 약간 오른쪽이었는데요. 워낙에 페이드성 구질을 즐겨치는 현 챔피언. 과연? 다행히 벙커에 떨어졌습니다. 자, 반면 미친왕수 선수 이제 드로우 구질이거든요. 안대가 나왔습니다. 안대가 나왔어요. 왼쪽. 자, 반면 미친왕수 선수 이제 드로우 구질이거든요. 안대가 나왔습니다. 안대가 나왔어요. 왼쪽. 왼쪽으로. 자, 아, 아웃 오브 더 바운드 지역에서. 오호. 야, 살아남았는데. 자,
일단 나무 옆으로 갔거든요. 자, 높게 떴는데요. 자, 거리가 오! 네, 나이스 온! 자, 각도가 어떻게 나올런지요? 나무 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향을 틀고 나무에 대지 않을 것 같아서 쳤는데 어! 아, 맞았네. 어! 아, 맞았네. 아, 치는 순간 나무에 맞고 말았네요. 아, 똑바로 치면 안 맞아야 되는데. 아, 지금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네. 야. 안 되네. 못 빠져나오는데. 야. 못 빠져나오는데네. 이미 다 예. 쳤네. 아, 불운의 연속인데요. 이제 세컨 샷을 하는데 계속 남 맞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챔피언은 버디펏 떨어집니다. 이야, 오늘 뭐 초반 경기력이 굉장히 훌륭한 현재 챔피언 GHPK 선수고요. 반면에 미친왕수 선수는 야, 이쯤 되면 지금 이게 이 골프존 이 스튜디오가 나랑 맞지 않는 건가?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지켜보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지금 불운이. 야, 공의 위치가 나무 뒤에 있었던 모양. 예. 아, 좀 게임 초반이었기 때문에 내 공만 열심히 치면 버디 한타 한타 줄여가면 따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뭐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뭐 홀은 남아 있으니까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자, 이제 다섯 번째 홀입니다. 파3 홀이고요. 자, 티샷 준비해 주시죠. 자, 방향 약간 오른쪽. 거리도 좋았습니다. 이야, 나이스 온! 자, 오른쪽 보고 드로우를 걸었죠? 네, 볼 왼쪽으로 잘 떨어졌습니다. 자, 버디펏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죠? 좋아요! 아, 나이스 버디. 네! 좋아요! 아, 나이스 버디. 네! 아, 나이스. 바로 네, 회복을 하는군요. 이것이 예, 집중력이죠. 이것이 멘탈이고요. 네, 하지만 오늘 챔피언의 컨디션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연속 버디를 기록하게 됩니다. 4언더파. 오, 오늘 초반 기세가 무서운데요. 자, 이제 6번 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파4홀이고요. 길게 쭉 뻗어 있네요. 일자입니다. 자, 확실히 뭐 코스 난이도는 별 4개, 그린 난이도가 2개밖에 되지 않아서 그린에만 잘 올려놓으면 버디로 연결하기 쉬운 부산시신 것 같습니다. 자, 힘차게 뿌렸고요. 오른쪽. 하지만 오, 더 가면. 오. 자, 이번에 공의 위치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 반면 오른쪽 보고 왼쪽으로 들어오. 좋아요. 자, 페어의 중앙을 지켜냅니다. 굿샷.
야, 나이스 샷 나오는데요. 샷. 네, 버디 예약해놓고 오십니다. 굿샷. 아, 다행이네요. 네. 예, 다행입니다. 자, 나무 옆에서의 세컨샷. 방향 좋고요. 뒤로 조금 흘렀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네, 5m의 버디퍼스를 남겨둡니다. 자, 첫 번째 버디 시도. 이게 아! 자, 첫 번째 버디 시도. 이게 아! 야, 살짝 돌아 나가는군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예. 2홀 연속 예, 타수를 줄여 나가는 미친왕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타수 차가 이제 6타 차. 예. 이야, 왼쪽 도굴의 콜이고요. 핀을 바로 봐도 300m가 나오는 두 선수에겐 좀 짧은 파4홀이 되겠군요. 죽어버려. 자, 오른쪽 보고 지금 감아야 되는데 그대로 너무 날아갑니다. 아, 또 죽어버려. 자, 오른쪽 보고 지금 감아야 되는데 그대로 너무 날아갑니다. 아. 야, 너무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챔피언도 지금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예, 아이언을 꺼내듭니다. 미친 황소님 티샷을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쳤을 때 그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아이언으로 티샷 공략.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시도하는데요. 이번에는 자, 왼쪽으로. 아, 이게 땡. 야. 자, 한 번 더 시도하는데요. 이번에는. 자, 왼쪽으로. 아, 이게 땡. 야. 왼쪽 페널티 구역으로 떨어집니다. 아, 우리 미친왕수 선수에겐 고난의 연속인데요. 자, 반면에 본인만의 스타일로 아주 안정적인 공략. 또 한 번의 버디 기회를 만들어내는 챔피언입니다. 자, 방향이 약간 오른쪽. 거리도 좀 컸네요. 러프에 걸렸습니다. 자, 뒤로 내리막 타고 네, 그래도 4m. 자, 이거는 떨어집니다. 아, 트리플 보기. 자, 버디 놓치지 않죠? 5 언더파. 네. 자, GHPK 선수는 한 홀 타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내리막. 자, 파5 롱홀입니다. 티샷 준비해 주시죠. 자, 호쾌하게. 자, 유틸리티 하이브리드로 티샷. 아, 거리는 뭐 웬만한 드라이버 거리만큼 나오는군요. 떠난다 이거. 자, 드로우를 노리고 치는데 너무 좀 많이 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나무 뒤에 숨을까요? 아, 지켜보는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자, 또다시 하이브리드로
자, 세컨 온을 공략했는데요. 결과는 와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자, 이글 찬스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저 오른쪽을 보고 자 레이업 좋습니다. 자 서드샷. 자 결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나이스 온 2.3m의 버디 펏. 자 이글 펏. 먼저 꺾입니다. 그래도 아, 자 같이 버디 펏을 시도해야 할 것 같고요. 아, 떡하네. 아, 저 왜 이래 어떡하지? 아, 이게 빠집니다. 예, 나이스 버디. 식스 언더 파. 잘 치신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아쉬운 파인데요. 예. 아, 굿샷이 나왔네요. 네, 페어웨이도 지켜냈습니다. 자, 페어웨이 중앙을 가로지르죠, 굿샷. 자, 이게 우리 미친왕 손님의 구질인데. 자, 간결한 스윙. 잘 친다. 결과 훌륭합니다, 오! 야, 백스핀이 걸리면서 컨시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만 뭐 충분히 버디할 수 있고요. 터크나. 근데 쩌우. 왜 그지? 이건 좀 컸습니다. 자, 그대로. 아! 살짝 타고 내려가네요. 자, 8호 이번 홀 볼아웃 하게 됩니다. 예, 역시 버디. 자, 또 한 타를 줄여나가는 챔피언입니다. 확실히 이 부산 CC가요 그린 그 핀 주변에만 잘 떨어뜨려 놓으면 충분히 버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홀인 것 같고요. 자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미천왕소 선수 예 멘탈을 부여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언더만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예, 하지만 오늘 굉장히 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 타수에 도전하시나요? 오늘 한 15언더 목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5언더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후반에 8언더를 쳐야 되는 거잖아. 너무 높은 숫자를 부른 게 아닌가. 좋아요. 시즌2 들어서 지금까지의 최저 타수를 현재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타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후반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0번 홀인데요. 파5 롱홀이기도 합니다만 두 선수에게는 드라이버를 잡는다면 떨어지는 지점이 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홀이기도 합니다. 내리막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공략을 하게 될지. 자, 티샷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약간 오른쪽입니다만 뭐 충분하죠.
아, 페어웨이를 잘 지켜냈습니다. 굿샷. 닷. 자, 드라이버 공략. 그대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면 안 좋아요. 네, 굿샷. 자, 226m의 세컨샷. GHPK 선수. 자, 역시 페이드가 걸렸고요. 약간 우측. 뭐 거리는 괜찮을 듯 싶은데요. 바운스. 네, 오른쪽 러프. 좋아요. 우리 뭐 챔피언에게 저 하이브리드 클럽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군요. 네. 자, 반면에 약간 오른쪽 보고. 자, 도전자는 왼쪽입니다. 아, 핀 왼쪽 좋아요. 아주 역동적인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린. 오른쪽을 잘 공략했죠. 들어가나요? 그대로 들어가나요? 오른쪽을 잘 공략했죠. 들어가나요? 그대로 들어가나요? 오른쪽을 잘 공략했죠. 들어가나요? 그대로 들어가나요? 오! 들어갔어요! 이야, 나이스 이글! 오늘 뭐 본인의 경기력을 아주 과감하게 펼쳐내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이야. 자, 도전자도 네, 가깝게 잘 붙여놨습니다. 예,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예. 적응 안 되네. 이야, 뭐 후반 첫 홀부터 이글로 시작하는 예, 현재 챔피언 GHPK 선수. 이거 뭐 본인 스스로의 약간 목표도 좀 생길 것 같은데요. 타수에 대한 도전. 네, 아까 얘기했던 18홀에 15언더. 15언더파. 네, 15언더면 네, 그쵸? 그 정도면. 남은 홀은 지금 8홀인데 그죠. 15언더면 여기서 6언더파만 더 치면 된다. 예. 자, 우리 미친왕소 도전자는 뭐 챔피언도 그렇고 지금 도전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언더만 치겠습니다. 언더로 끝내겠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1번 홀 가보겠습니다. 자, 올해 위치 모양이 그냥 항상 이렇게 좀 일자로 뻗어 있는 부산 CC입니다. 준비해 주시죠. 힘차게 뿌렸고요. 힘이 점점 실리는 것 같은데요. 페어의 끝단까지 잘 보내놨습니다. 볼 스피드 78. 자, 굿샷. 자, 아주 멋지게 들어오 구질이 잘 들어왔고 역시 페어의 끝까지 보내놨습니다. 자, 세컨샷이 에이프론에 떨어졌군요. 조금은 짧았습니다. 자, 이것도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오르막 퍼슬. 자, 거리감이 중요하죠. 자, 거리감이 중요하죠. 명점들이 나와버리네. 야, 떨어지진 않네요. 역시 버디. 오우. 자, 10언더파. 경기력 오늘 최상인데요. 오늘 우리 챔피언에게서는 약간 시즌 1의
초대 챔피언 한백 선수의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한백 선수도 시즌 1에서는 뭐 보통 이제 14언더, 15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승리를. 야, 오늘 뭐 그 기록에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3 홀이고요. 140m입니다만 오르막이 좀 있는 홀입니다. 아, 자, 핀 왼쪽이고 좀 컸나요? 좀 컸어요? 어우, 그래도 예, 다행히 러프에 걸렸습니다. 자, 오른쪽을 돌리고 쳤는데 아, 이번엔 그대로 나가네요, 또. 드로우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잘 떨어뜨렸죠? 나이스 파. 자, 컨시드 파. 아, 정교한 어프로치였습니다. 자, 과연 이건 어떻게 막아낼지. 아, 약간 흐르는데요. 아, 크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파를 기록합니다. 자, 이제 13번째 홀로 넘어가 보죠. 오, 뭐 오르막일 뿐 뭐 전혀 티샷에서 지장이 없을 것 같은 홀인데요. 또 사실 장갑 벗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우비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제 타수를 줄이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와우. 자, 핀 방향 그대로 쏘는데요. 아, 주변까지 잘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휘두르실 거면 이제 파스는 그만 떼시죠? 예? 아니, 누가 보면 저 문신 가리려고 지금 파스 붙여놓은 줄 알겠어요. 누가 담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저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오, 그쵸. 아, 굿샷! 자, 아주 아름다운 드로우 구질로 페어웨이를 잘 지켜냈습니다. 자, 네, 좋아요. 5.6m 버디 찬스입니다. 잘 떨어뜨렸죠? 약간 뒤로 흐릅니다만, 예, 나쁘지 않아요. 자, 버디시도 떨어집니다.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예. 자, 한타 한타 줄여가고 있는 미치랑스 선수고요. 자, 또다시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만 이번엔 예, 8호 지나갑니다. 두 선수의 플레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힘껏 뿌렸고요. 자, 바운스에 오, 계속해서 런이 발생하고 있죠. 자, 세컨샷. 어, 좋죠. 또다시 버디 기회. 자, 방향 좋아요. 방향 나이스 좋아요. 버디. 나이스 버디. 예. 어, 챔피언도 버디판 놓치지 않습니다. 예, 11언더파. 자, 이제 15번 홀입니다. 미치랑스 선수 티샷 준비해 주시죠. 자, 약간 오른쪽 공략했고요. 산등성이 다 넘깁니다. 넘깁니다. 넘어가요.
아, 굿샷. 와, 역시 공격적인 플레이. 그죠, 왼쪽 바라보고 페이드 구질이니까 핀 바로 쐈습니다. 오! 아, 훌륭합니다. 네. 저 어프로치 좋죠? 굿샷. 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4m의 버디 펏. 예, 2.9m. 따으. 너무 강했네. 예, 조금은 셌네요. 자, 버디. 오호. 예, 오늘 뭐 버디 파티입니다. 버디 파티. 자, 약간의 좌도굴의 콜. 자, 내리막도 끼고 있고. 자. 자, 역시 페이드로 날아가고 있고요. 오. 자, 옆 그린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반면 드로우만 잘 걸린다면 우리 미치랑손 선수에게 굉장히 들어맞는 홀이 될 수 있는데요. 어, 다행히 내려왔습니다. 자, 러프에서의 세컨 샷. 약간 오른쪽. 나쁘지 않아요. 야, 오늘따라 유독 이 어프로치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비슷한 위치에 남아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훅 브레이크의 버디 퍼시인데요. 자, 똑바로의 버디 퍼트. 아. 자, 원래, 예. 이게 똑바로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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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네. 오, 이게 어떻게 해? 자, 미치랑 선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 미치랑 선수에게만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깃대를 맞고 튕겨나고 다녀. 예? 너무 강하게 쳤습니다. 아, 저는 이런 장면들을 그간 보지 못했거든요. 예. 아, 제가 항상 퍼트를 조금 강하게 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강하게 치는데, 깃대를 맞힌다 생각을 하고 치거든요. 제대로 맞추셨어요. 네. 항상 뒷벽을 때렸다 생각을 네. 하고 공을 치기 때문에 퍼트가 사실 조금 강한 편입니다. 이야,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속으로 지금 엄청 욕을 할 것 같은데 이야, 나랑 진짜 하나도 안 맞네. 안 맞습니다. 아, 근데 그건 진짜 그런 생각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은 네. 아, 왜 미친항소 선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오. 어! 자, 오. 어! 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군요. 아.
나이스 파. 예. 아, 두 선수 모두 깔끔하게 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아, 새로운 도전자와 챔피언 간의 대결 이제 마지막 홀 파5 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뿌렸는데요. 왜냐면 또 우도그렉이기 때문에 맘 놓고 뿌려봤던 드라이버입니다. 예, 어, 볼 스피드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아, 굿샷! 아, 굿샷입니다. 굿샷. 오. 자, 투온 공략인데요. 어, 올라왔습니다. 자, 역시 아이언으로 투온 공략. 약간 왼쪽. 결과 좋습니다. 자, 마지막 홀 이글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지.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예. 자, 상금 350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글 펏! 우승 펏! 그래도 마지막 홀에는 이글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도 버디로 잘 마무리해서 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마지막 골 두 선수 모두 버디를 기록하게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13 언더파 최종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3연승에 성공한 GHPK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 그대로 3연승에 성공을 했고요. 상금도 350만 원을 누적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어, 저번 주에 샷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확실히 어, 조금 쉬고 오니까 샷이 그나마 조금 잘 된 것 같고 어, 네, 미친 황수님이 오늘 그 초반에 너무 그 나무 앞에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초반부터 조금 잘 안 풀렸나 싶은데 어, 그래도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미친 황수 도전자님께 좀 여쭤보죠. 골프존에게 하고 싶은 말. 아, 경기를 하면서 4번 홀인가? 나무 뒤에서 4번 야, 홀이었습니다. 네. 치고 어, 양파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오늘은 게임을 즐겨야 되겠다. 사실 그때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대신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 지켜보면서도 실은 또 전 또 반가운 얼굴이고 시즌1에서도 뵀었기에 했는데 아, 진짜 4번 홀은 그죠? 너무 야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예, 멘탈 관리, 집중력 발휘해 주셔서 오히려 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제 4연승에 도전하게 되는 챔피언과 함께 저희는 더욱더 치열한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아마 대 아마스 시즌 3 두 번의 어, 망친 경기를 했었으니까 아, 시즌 3가 나오면 다시 한번 꼭 도전하겠습니다. 네, 전 사실 3승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 운 좋게도 그리고 플레이도 오늘 잘 풀려서 어, 3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왕 이제 3연승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